세발나물입니다. 진도야 아줌네에서 보내준 세발나물입니다. 요거를 데쳐서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나는 장덕리 바닷가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동네도 이거 엄청 많이 나가지고 제가 항상 이맘때 되면은 이거 해러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맞고 그래서 바닷가 맞고 그래서 지금은 별로 없답니다. 지금은 그리고 또 해러 다니지도 않고요. 세발나물입니다. 세발나물. 우리 동네 쓰면 갯줄이라고도 그런답니다. 영상 찍고 진도 아줌네가 보내준 세발나물. 영상 맛있게 찍으며 맛있게 먹겠습니다. 세발나물 무침 완성입니다. 엄청도 쉬워요. 이렇게 데쳐가지고 요게 짠기가 있기 때문에 살짝 물에 한 10분 정도 놔뒀다가 꼭 짜서 마늘 듬뿍 넣고 깨소금 넣고 양념 넣어서 조물락조물락 버무리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나물입니다. 우리 바오세미 농원에 참나물이 천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물을 해와가지고 데쳐서 요것도 마늘 듬뿍 넣고 조물락조물락 나물 무쳐 먹으면 맛있습니다. 돈나물로 물김치 담궜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맛있네요, 돈나물이. 그리고 명이나물 장아찌 만들었고요. 참나물 장아찌 만들었고요. 엄청도 반찬 만들기 쉬워요. 영상 끝!